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다게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은 습관성 어깨 탈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서울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김동욱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어깨 탈구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어깨 관절은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입니다. 네. 운동성이 가장 좋지만 반면에 불안정성 또한 생기기 쉬운 관절입니다. 마치 상완 골두가 골프 티 위에 얹어져 있는 것처럼 견갑골 관절와에 상완 골두가 얹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골프공이 골프 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네. 상완 골두가 관절와에서 이탈하는 것을 탈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어깨 재발성 탈구가 왜 발생을 하게 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네, 어깨 관절은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절 와순과 인대, 관절막, 회전근개 등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이 탈구될 경우 이들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탈구 이후에 보조기 등의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특정 자세에서 쉽게 재탈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재발성 탈구라고 합니다. 어깨 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재탈구의 빈도가 흔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재탈구가 더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수술 치료를 이게 꼭 받아야 하는 질환인가요? 네, 모든 수술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생활에 지장이 있으실 경우에 고려하십니다. 재발성 탈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회전근개 근력 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탄력밴드 등을 이용해서 견갑 하근 같은 회전근개 근력 강화 운동을 먼저 시행을 해봅니다. 전방 탈구의 경우에는 야구공을 던지는 듯한 외회전 자세를 취할 때 주로 발생하는데요. 팔꿈치가 몸에서 멀어지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벼운 일상생활 이외에 뭐 스포츠 활동에 큰 관심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꼭 수술적 필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자다가 빠지는 등의 가벼운 힘에도 쉽게 빠지는 경우, 그리고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원하셔서 특정 자세에서 자꾸 재탈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방법으로는 대부분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 와순 봉합술을 시행하며 골 결손이 심한 경우에는 필요시에는 골 이식이나 관절막 부착술 등의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습관성 어깨 탈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